제가 전하는 사랑을 아이들이 느낄 때 저는 참 가슴 뭉클함도 느끼고 네, 설레기도 하는데요. 네, 아이들은 저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더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많은 것을 배워요. 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미리 말을 하다 보니까 몽골에 사는 프렙수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색종이나 연필 깎은 나무로 만든 선물을 직접 보내주더라고요. 만지어 보라고. 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림을 그리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치.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가 최선의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에스테판이라는 아이는요. 네. 태어난 지 6개월이 됐을 때 제가 후원을 시작해서 네. 이제 많이 커서 21개월이 됐어요. 네, 이제는 혼자서도 잘 걷고 말도 많이 늘었다고 해서 네, 제가 성장의 기쁨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엄마 된 느낌이구나. 네, 그리고 우간다의 소피라는 아이는요. 답장도 정말 예쁘게 잘 써주는데 어떨 때는 정말 아이다워서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어른스러워서 좀 감동적이기도 한 아이고요. 예, 예. 제가 이번에 후원단체 이제 수기공모전에서 좋은 예. 결과가 있어서 아이 중에 한 명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오, 잘 됐다. 예. 네, 그 만나러 가는 아이가 우간다에 있는 소피라는 아이입니다. 예.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후원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네, 그래서 조금 속상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예. 그다음에 아이들도 제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꼭 도움과 배려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편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네, 때로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네,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아, 예. 네, 세상에. 현재 저는 초등특수 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졸업 예정에 있고요. 임용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아이들 후원을 더 많이 늘릴 거고요. 특수교육 교사가 되시는 거니까요. 네네, 예. 더 많이 늘릴 거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장학금 KBS